비교문에서 훨씬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작문하실 때 종종 껑을 쓰세요. 90%가 껑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와 훨씬은 한국어도 다르고 중국어도 다릅니다. 더는 기본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어떠어떠한 것을 더라고 하지요. 미국은 중국보다 더 크다. 중국이 커요, 원래. 그것보다 더클 때, 더라는 단어를 쓰고 중국어로 껑을 쓰게 됩니다. 심지어 더욱이라는 뜻을 살리려고 한다면 하이를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훨씬이라는 말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고요. 주로 이런 문장에 쓰지요.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크다. 한국이 큰지 안 큰지와 상관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데 쓰입니다. 한국은 사실은 안 크지요. 훨씬 크다는 껑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뚜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 뚜어러, 따더 뚜어. 훨씬은 껑이 아니고 뚜어러, 더 뚜어를 쓴다.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我说 이런 말은 괜히 붙는 거니까 딱히 해석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你姐长得比你漂亮多了. 당신 언니가 당신보다 훨씬 예쁘군요. 물론 놀리는 말입니다. 您比您同年龄的人年轻多了。당신은 당신과 나이가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젊습니다. 您比您同年龄的人年轻多了。您比您同年龄的人年轻多了。您比您同年龄的人年轻多了。您比您同年龄的人年轻多了。您比您同年龄的人年轻多了。您比您同年龄的人年轻多了。您比您同年龄的人年轻多了。其实，你有没有想过去美国呢？那边的医疗环境条件。都比国内强多了。强은 낫다, 좋다 이런 뜻이지요. 사실 혹시 미국 가는 거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쪽의 의료 환경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국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那边的医疗环境条件都比国内强多了。其实你有没有想过去美国呢？那边的医疗环境条件都比国内强多了。其实你有没有想过去美国呢？那边的医疗环境条件都比国内强多了。其实你有没有想过去美国呢？那边的医疗环境条件都比国内强多了。其实你有没有想过去美国呢？那边的医疗环境条件都比国内强多了。其实你有没有想过去美国呢？那边的医疗环境条件都比国内强多了。쿨은 영어 단어의 쿨하다에서 와서 쿨하다 멋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他这要算酷啊，那我就比他酷多了。 그 사람을 멋지다고 칠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쿨하고 훨씬 멋있지. 他这要算酷啊。 那我就比他酷多了我。他这要算酷啊？那我就比他酷多了我。他这要算酷啊？那我就比他酷多了我。他这要算酷啊？那我就比他酷多了我。他这要算酷啊？那我就比他酷多了我。他这要算酷啊？那我就比他酷多了我。 더 뚜어의 형식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你怎么不想想我在外边工作的时候责任还比你大得多钱还比你挣得多呢? 당신은 왜 생각을 안 하느냐? 내가 밖에서 일할 때는 책임이 당신보다 훨씬 크고 大得多. 여기에 더 뚜어는 훨씬의 뜻입니다. 돈을 당신보다도 많이 벌었는데 여기에 더 뚜어는
아직 훨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훨씬을 붙이려면 한 번 더 붙여줘요. 정더多的多 훨씬을 붙이려면 한 번 더 붙여주고 여기서는 동작동사에 붙은 거니까 그냥 많이 벌었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돈도 당신보다 많이 벌었는데 你怎么不想想我在外面工作的时候责任还比你大得多钱还比你挣得多呢？你怎么不想想我在外面工作的时候责任还比你大得多钱还比你挣得多呢？你怎么不想想我在外面工作的时候责任还比你大得多钱还比你挣得多呢？你怎么不想想我在外面工作的时候责任还比你大得多钱还比你挣得多呢？你怎么不想想我在外面工作的时候责任还比你大得多钱还比你挣得多呢？